안녕하세요. BDI 영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장을 할 건데요. 우선 4분의 6박자고 샵이 하나 붙었죠. 4분의 6박자인데 말 그대로 4분의 6박자,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6개인데요. 왈츠 형식으로 연습을 하면 돼요. 샵이 하나고요. 우선은 샵이 하나 G 코드죠. 주는 거고요. 4분의 6박자 왈츠. 그래서 한 박자인데 약간 8분의 6박자 느낌으로 연주를 하면 돼요. 그래서 딴딴딴딴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강량약 강량약 그렇게 해서 연습하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4분음표 한 박자인데 자냐 아 여기까지 하는데요. 처음부터 찬양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께까지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찬양 쉬고. 자, 다시 하는데요. 첫 번째 계이름을 레죠. 레, 그 다음에 레랑 솔. 자, 1번으로 할게요. 빰, 하나, 둘, 레, 솔. 레, 레, 솔, 둘. 그 다음에 레랑, 둘. 그 다음에 레시, 하나, 둘. 그 다음에 도랑, 라. 그 다음에 시솔, 둘. 하나, 둘, 도미. 그 다음에 미솔. 자, 여기는 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파샵이 게으름에 하나도 없죠. 자, 저랑 연습할 때 제가 악보를 보고 하지만 화면엔 악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상 켜놓고 악보 보면서 레슨 받는 것처럼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게으름 레. 그다음에 1번, 자, 1번으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1, 3, 1, 4.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레, 레솔, 두, 그 다음에 레라, 두, 그 다음에 레시, 하나, 두, 두. 자, 손가락 번호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편한 손가락,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만약에 이렇게, 2번으로 하고, 하나, 둘, 다시 뭐 1번으로, 1, 3으로, 2, 5번 했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편한 번호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1번으로 시작해서 1, 3, 그 다음 1, 4, 그 다음 1, 5. 저랑 똑같이 해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어쨌든 멜로디와 소프라노와 알토 음이 정확히 쳐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너무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랑 레죠. 시랑 레, 그 다음에 레솔.
여기서 8분음표죠. 자, 8분음표는 4분음표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빰 하나 둘 빰 하나 둘 빠밤 이렇게 돼야 돼요. 여엉 여엉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엉과 다시 해볼게요. 여, 여. 자, 1, 2로 했어요. 8분의 6박자 느낌으로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8분의 6박자처럼 치는데 템포는 4분의 6박자 보통 빠르기죠. 네, 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더 해보고요. 이제 왼손으로 넘어갈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왼손 해볼게요. 왼손은 낮은 음자리표 두 번째 칸이 도라고 했죠. 그러면 게으름이 뭐예요? 레죠. 자, 자 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까지 할 텐데요. 게으름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레죠. 레. 그 다음에 시랑 솔이죠. 바, 하나, 둘, 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샵이 나오네요. 레랑 파샵이죠. 4번, 2번으로 갈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1번으로 하나, 둘, 빰, 빰.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손가락 번호를 2번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뭐 4번, 예를 들어서 뭐 4번이 좋다고 하면 4번으로 해도 되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파샵 레랑 파샵 하나 둘 빠밤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레 하나 둘 빰 하나 둘 빰 하나 둘 빰밤 둘 자 그 다음에 다시 성 똑같죠. 똑같은 게으름 솔솔 옥타브 그 다음에 3 할 때는 3위 일체께 할 때 도솔이죠. 하나 둘 빰 하나 둘 빰 둘 셋 쿵쿵 자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죠. 3위 일체께는 똑같은 음 도솔을 계속 치고 옥타브 솔만 치면 되니까요. 자 찬양부터 3위 일체께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영원무궁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영원무궁 게으름 뭐예요? 옥타브 쏠쏠. 자, 그 다음에 게으름이 도에서 하나 내려가서 시죠. 시랑 쏘. 그 다음에 까가 소리랑 라 게으름 같이 치고 지. 자, 영원무궁 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할수 있겠어요? 다음에 0으로 넘어갈게요. 자, 영광호 돌리쇠 손가락 번호 그냥 옥타브니까 1호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돌할 때는 레랑 파샵 4번이랑 2번.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마무리 돌리쇠. 자, 그 다음에 레랑 파샵이죠. 4번, 2번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나, 둘, 셋. 자, 왼손은 파샵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자,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레, 하나, 처음부터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별로 어렵지 않죠. 손가락 번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왼손 하고 이제 양손으로 넘어갈게요. 자, 왼손 첫 번째 게으름 레. 이제 양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템포를 천천히 해서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번호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개 이름을 읽었을 때그 이름 그개 이름이 이제 익숙하니까 손가락 번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손가락 번호가 바뀌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개 이름을 정확히 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번호 해서 연습을 하는데 옥타브를 할때 다른 음을 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전주 부분 다시 해볼게요. 자, 끝부분만 해도 되고 앞부분이랑 같이 해도 되는데 반주용 찬송가에는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저는 그냥 악보에 있는 대로 파란색 부분이 쳐져 있는 대로 전주를 넣을게요. 한번 해보고 빠른 곡을 원래 템포로 연습을 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천천히 하다가 만약에 막히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옥타브가 자꾸 이상하게 쳐진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헷갈리는 부분도 만약에 있으면 그 부분을 천천히 그다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했죠.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헷갈리면 이 부분만 연습.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거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다시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같이 해봐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뭐 5번에서 10번 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처음부터 연결되게 연습하고 그리고 전체 연습 안 되는 부분을 포인트로 연습을 계속하고 연결해서 연습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주 넣어서 천천히 한번 해보고 다시 빠르게 원래 템포로 한번 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주 넣고 마무리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템포대로 전주 넣어서 해서 리타르 단도 마지막 부분 아멘 하기 전에는 약간 느려지는 거 사회의 자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해서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저랑 같이 연습할 때 영상 켜놓고 악보를 보면서 같이 연습하는 것처럼 하셔야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영상만 보면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악보를 같이 보면서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모두들 꾸준히 연습하시고 자, 오늘 또 하루에 한 장씩 우리 같이 연습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우리 찬송가 연습 꾸준히 해서 실력을 조금씩 쌓아보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씩 실력이 늘겠죠. 여러분들 화이팅!